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 TV입니다. 요즘 트렌드와 같이 떠오르고 있는 문신, 타투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타투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문양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문신의 종류에는 안 지워지는 눈썹 문신부터 온몸에 하는 문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지워지는 그러한 붙이는 문신도 있더군요. 이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주먹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였고 또한 스포츠 경기의 선수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헐리우드 액션 스타들이 문신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요. 그래서인지 타투 문신이 대중에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여성분들도 부분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뭐 전신 문신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부분 문신을 하시는 분들의 문양을 보니까 색감도 있고 아주 예술적이고 예쁜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꺼려했던 타투가 이제는 대중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문신을 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분별의 시간도 어느덧 12번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12번째의 영분별의 시간을 통해서 왜 문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영적 상태가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했다면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신의 모양을 그린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문신을 하는 자의 영적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문신을 받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짧게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에는 그것을 만든 자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길로 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만들면 선한 길이 나고 악한 자가 만들면 악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쯤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문신을 그린 자의 영적 상태가 그림의 백입니다. 그가 선한 자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회개가 되지 않은 어둠이 많이 묻어있는 자라면 그가 그린 문신의 문양은 어둠의 길을 내게 됩니다. 그 길로 악령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만지든지 그것을 보든지 할 때 악령들은 즉시로 사람에게부터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신을 시술하는 자의 영적 상태가 살에 배기게 됩니다. 문신의 모양을 보고 시술하는 자는 문양에서 들어온 영과 더불어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합해져서 몸에 그 영의 길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신을 시술 받는 자의 영의 상태 또한 몸에 배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문신을 하게 되면 문신을 받는 자의 영적 상태와 문신을 만든 자의 영적 상태 그리고 시술자의 영적 상태가 함께 몸에 배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선입관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 너무 긴장도 내려놓으시고요. 그것은 문신 타투에게 빈 공간에 영의 길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고 나면 지우거나 없어지기 전까지는 입력된 그 영의 길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짧게 다시 정리하면 타투를 그릴 때 들어가는 액은 시술자의 영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시술을 받는 자의 영의 길도 그곳에 입력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양 만든 자, 시술자, 시술 받는 자의 영의 길이 합해져서 타투에게 입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하게 가겠습니다. 문신 타투를 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래도 선한 자들이라면 영의 악한 길이 적게 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의 공격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세게 나가게 된다면 받는 자나 시술자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성적 중독자이거나 마약이나 담배와 같은 중독, 폭력물 선호자, 미움이 가득한 자, 욕쟁이, 교만한 자, 악령이 가득한 자, 뭐 등등 무지기수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습성이나 악성을 갖고 있는 것이 타투를 하는 순간 모두 영의 길이 나서 타투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타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타투를 해도 괜찮던데요. 지난번 11번째 영상 템플스테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분이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육적인 사람이거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문신을 했을 때 악성은 아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악성이 아닌 사람만 골라서 만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루하루의 죄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영적인 다운과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을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이 타투 받는 날 매우 우울한 우울증 환자와 같은 상태인데 거기에 타투를 시술하는 자도 심한 우울증 환자라면 삶의 의욕 상실과 혼자 괜시리 우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러한 것은 몸속에 영의 길을 내었기 때문에 24시간 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입니다. 옷은 벗어버리면 됩니다. 물건은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타투는 나의 살 속에서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한 악성이 살에 배겨 있으면 영적인 상승을 하려고 해도 죄의 소욕으로 매우 심각한 나락으로 내려가게 될 확률이 타투를 안 하는 사람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모양을 새겨넣든지 아니면 성물을 새겨넣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악의 영의 길이 나 있는 것은 24시간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악성은 되살아나는 것이 매우 매우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들 하셨는데 뭐 해도 괜찮지 않나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 목사님들은 그것이 어떤 영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분야에 영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영분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영분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사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신 것은 다른 자들에게 악의 영적인 길을 내라고 선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자는 문별하기에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나를 시술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을 누가 알까요? 또한 그 받을 때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선한 자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의 몸에 악의 길을 만들려고 하시나요? 제가 보건대 문신을 한 분들 중에 악의 영의 길이 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흐려지면 지속적으로 흐려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전 시술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몸이 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삶으로 사시는 것도 좋다고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몇 구절 나누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28절에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살에 문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길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실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분별에서도 상당히 고급적인 영분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 깊이 한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권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타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 길이 합해져서 내 살에 배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